동부간선도로입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겠습니다. 자, 다른 차에 비해서 안 빠르죠? 어, 무슨 소리야, 무슨 소리야? 뭐야? 오! 자전거? 오호. 아저씨, 112 신고하셔갖고 경찰 불러서 보호 받아서 가세요. 죽어요 그러다. 어허. 도로에 그래도 타면 아저씨가 그래도 이제 내렸네요. 예. 아저씨 112 신고하셔서 경찰 보호 받아서 가세요. 그러다 죽어요. 나 저기까지만 가면 돼. 그래도 후방 영상으로 내리네요. 탁탁탁 소리가 났어요. 이 소리, 남편이 운전하시고 아내분이 조수석에 타고 계셨습니다. 잠깐 운전자분이요, 자, 뒤쪽에 차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뒤를 잠깐 보면서 앞을 놓쳤대요. 그랬더니 딱 탁탁탁! 예, 탁탁탁! 그래서 앞을 딱 봤더니 자전거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. 예. 아내분이 경고를 미리 해줘서, 그래서 속도를 줄입니다. 속도를 줄이고, 그리고. 아저씨. 네. 112 신고하셔갖고 경찰 불러서 보호받아서 가세요. 죽어요, 그러다. 저 자전거 저렇게 오다가 큰 차고 오면은 휙 딸려들잖아요. 예, 승용차도 자전거 지나갈 때 팍 가면은 자전거 늦게 봤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. 자동차 전용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.